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1965년에 태어나신 을사년생 뱀띠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 신년운세. 자, 주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뱀띠분들은 2023년도 초반에 특히 상반기부터 운의 하강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시는 단계나 또 사업 개시,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획과 많이 틀어질 수 있는 초반의 운이 보여요. 그래서 일한 만큼의 대가나 성과가 잘 따라주지 않아서 상반기부터 조금 힘의 부침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이동, 매매, 건물에 대한 어떤 토지에 대한 혹은 주거지에 대한 문서운으로 많이들 보시는 이사운, 이런 부분들은 일이 좀 많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애를 쓰시긴 하실 테지만 그 결과 자체가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보상이나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23년도만큼은 일을 크게 버리지 마시고 진행하시는 일을 좀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다음 시기까지 기다리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운이라는 게 원래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되고 다른 대안이 없이 참고 견디셔야 될 때도 좀 많이 있어요. 그 다음 현재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 특히 이제 어떤 조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기업의 변화 변동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내가 발령이 떨어진다거나 상당히 물리적인 거리가 이제 불리한 곳 또는 가족들과 떨어질 만한 곳, 해외 발령이라든가 당분간 떨어져야 되는 어떤 교통이 불편한 외지 쪽으로 내가 가야 되는 상황이, 다녀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쳐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률 자체가 눈높이를 좀 많이 낮추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 다음 부부 간의 금술, 이 부분은 서로 간의 마음은 애틋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간섭 그리고 방해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자잘한 오해들이 쌓이기가 쉽고 또 서로의 마음과는 다르게 물리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마치 주말 부부와 같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현재 또 새로운 짝을 찾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좋아는 하지만 장거리 연애로 가실 수 있는 수순이 좀 많이 보이고요. 이제 건강이라든가 이제 다른 기타 여러 가지로 가장 중요한 건강운이죠. 건강운과 컨디션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는 좀 더 많이 소모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친구나 가족을 좀 가까이 좀 자주자주 얼굴을 보시는 것이 이 건강운에서 좀 더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좀 많이 힘이 듭니다. 사실 23년도 전반적으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드시는 것부터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신 부분이시고요. 짧은 여행을 다녀오신다거나 어떤 출장을 다녀오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장거리로 멀리 다녀오셔야 되는 일이 있으세요. 또는 장거리뿐만 아니라 꽤 먼 거리, 꽤 먼 기간 동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기간이 좀 크기 때문에 23년도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다지셔야 되는 상황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응용을 한 금전은, 사업은, 직장은, 그다음 두 번째로 건강은, 세 번째로 애정은 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주역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현명하게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실제로 양력 1월 달부터 우리 뱀띠생분들 이번 금전운, 사업운, 직장운 한번 열어봤는데요. 우선 돈의 밸런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은 매우 유리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베풀어 줄 수 있을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보이고요. 양력 1월 달부터 우선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일 때만큼 다음을 위해서 아껴놓고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잘난 척 하시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1월 달부터 본인의 여유가 있다는 이 상황을 많이 노출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본인에게 불리한 태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소비 계획은 다음으로 미루시는 것이 현명하세요. 절대로 또 서두르지 마시고 이제 양력으로 2월 달 넘어가면서 지풍승이라고 하는 괴로 지금 바뀌었는데 1월 달부터 상황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활동력도 증가하고 또 조직에 계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이 훨씬 더 흐름이 괜찮고요. 또 새로운 프로젝트나 또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기도 적당한 상황입니다. 내가 안 해봤던 일, 모험 이런 것들도 2월 달에 가능하신 편이시고 뒤이어서 3월 달에 있는 운도 상당히 좋은 이제 그동안 좀 오래됐던 문제들이 마치 눈이 녹듯이 풀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2, 3월 달 연달아서 흐름이 괜찮네요. 연초부터 일단 출발이 아주 괜찮고 3월 달은 굉장히 바빠지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월에 첫 출발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모험을 하실 수가 있었다 그런다면 3월 달에는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내가 변화를 꾀하는 상황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이제 3월 달 상황이고 이때는 아마도 같이 본인이 동업자를 구하신다거나 아니면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는 운으로도 쓰실 수 있는 상황이세요. 아, 3월 달 아주 좋아요. 그렇다면 양력 4월 달 자 넘어가셔서 지금 거미줄이 쳐져 있는 괴가 나는데 풍천소축이라는 괴입니다. 금전적으로도 그렇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입지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도 아주 좋아요. 본인이 다른 곳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또 자신의 일에 과감하게 실력을 쌓아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양력 4월 달. 자, 그러면 이제 행사가 많은 5월 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은 하늘이 포개어진 중천관 괴가 나왔습니다. 이때도 금전적인 부분이 1, 2, 3, 4월 달에 그냥 일시적으로 좋아진 게 아니라 5월 달까지도 쭉 이어집니다. 상반기 나름 괜찮습니다. 제가 앞에 주사위점으로 메인을 봤을 때 좀 많이 어두운 상황이었지만 월별 흐름은 연초에 아주 괜찮네요. 이때 모든 분야가 물론 다 잘 풀리는 건 아닙니다. 이 5월달 상황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좀 힘의 부침이 보입니다. 운이 강한 운이 들어왔지만 우선은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고 본인이 하실 수 없는 여러 가지 간섭들도 들어오고 방해도 연하순에, 이 월하순에 이어집니다. 5월달 내내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6월달로 넘어가시면 상반기의 첫 번째 힘의 부침이 예상이 되는 자 수천수괴가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지금 웨이팅이라고 지금 키워드가 지금 적혀 있네요. 아마 주변 환경에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돼요. 6월 달에 힘이 부친다는 뜻은 적응력은 괜찮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비록 부딪힌다 하더라도 크게 불편한 건 없어 보여요. 임기응변이나 순간적인 위기 대처 능력이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되도록 그 흐름에 맞춰서 진행을 해나가시다 보면 주변 분들과 다툼도 없고 잘 해나가실 겁니다. 다만 초조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불안하다. 그래서 그 불안함에 동조를 해버리신다거나 주변의 소문에 쉽게 동조를 해버리시게 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월달 하순으로 넘어가면서 또 우리가 살펴볼 운이 있죠. 7월은 그나마 좀 안정기예요. 휴가를 떠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는 내풍왕이라는 괴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6월달에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지만 7월에부터 다시 회복이 이어집니다. 그래도 조직을 옮기신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독립을 하시는 흐름은 7월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제대로 오기면 미루시는 것이 좋고요.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기회가 많이 열려있고 금전적인 혜택이나 금전적인 기회들은 상당히 많이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8월 달에도 굉장히 괜찮은 괴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
8월에는 어쩌면 계획이 없던 수입이 8월에 갑자기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뜻밖의 양보를 해준다거나 누군가의 부재가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얻어다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월초보다는 월하순이 좋고요. 그 다음 이제 하순의 첫 번째 고비가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지고 있는 괴는 지뢰복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뱀이 지금 자신의 꼬리를 물고 한 바퀴 돌고 있는 이 괴의 카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역시 초순보다는 말로 갈수록, 월말로 갈수록 더 발전하시게 되고 더 수입도 많아지는데 여러 가지 버리시게 되면 어차피 그 일을 포기를 하실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버리던 세 가지를 버리던 한 가지를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 또 메일, 메신저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꼼꼼하셔야 됩니다. 간혹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해서 나는 이런 뜻으로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해서 왜곡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셨다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다시 그 일을 되돌이표처럼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비만 잘 넘기신다면 마치 저장을 안 해서 저희가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게 이제 9월달 고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양력으로 10월달 보겠습니다. 10월달에는 뭔가 좀 결승선에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소화기제라고 하는 게입니다. 이때도 계획이 없는 아주 괜찮은 기회가 들어올 수 있고요.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조직에서 상위 그룹에 계신 분들은 직급이 좀 있는 분들 또는 사업 오너인 분들 이분들은 의견이 많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 이제 겨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양력 11월 달 살펴볼 텐데 11월 달에 사업가 금전운과 직장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쟁을 하면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에게 기회가 적더라도 또는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게 되고요. 그래서 인덕에 힘을 써야 됩니다. 뭐 돈으로 베푼다거나 이게 아니고요.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움직이셔야 됩니다. 11월 달 초원은. 그래야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죠. 양력으로 12월달 연꽃이 피어있는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뇌무망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이 괴의 이름은 하늘이 천둥번개 위에 포개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때도 역시 명예나 금전이나 여러가지 기회들은 활짝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괴에게 없던 일은 모험을 하시면 안됩니다. 누군가가 와서 갑작스럽게 나에게 유혹을 한다거나 또 달달한 말로 새로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줬을 때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새로운 모험을 하시기보다는 본인이 하시던 걸 지고 계신 게 좋고 새로운 직장이나 조직으로 이동을 꾀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계신 곳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크게 위기랄 것은 몇 달 안 보이는데 자 일단 먹고 사는 부분이니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건강운 쪽으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건강운 양력 1월 달부터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달부터 살펴보면 그동안 꾸준히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달이에요. 갑자기 건강이 더 악화가 된다거나 또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위기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이 괴의 형태로 봤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력으로 2월달 넘어가서 운의 회복이 이어지는 상황이네요. 건강이 다소 2월달부터는 회복세에 들어갑니다.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즐거운 일도 2월달에 아마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주변 분들의 배려와 응원으로 인해서 회복세에 들어간다라고 보여지고요. 양력 3월 달에는 이제 조금 생활 패턴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좀 더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뭐 살을 좀 뺀다거나 식생활에 대한 습관을 다시 한번 잡아본다거나 그리고 본인이 조금 양보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나에게 어떤 부분이 이로운지를 생각하셔서 조금 교통이 불편하고 자연에 가까운 환경으로 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양력으로 이제 4월달 상황을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뇌지혜라고 하는 괴가 나왔네요. 4월이면 이제 기온이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는 봄인데 아마도 겨울에 좋지 않았던 건강이 완연하게 이제 회복세에 진입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병증 증상이 혹시라도 나타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으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나을 수 있다는 믿음, 혹시라도 몸이 안 좋으신 경우라면 그리고 일반 생활을, 일상생활을 지금 즐기고 계신 분들은 미리 예방에 치중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자, 이제 5월달로 넘어갑니다. 자, 5월달에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사람들과 함께 이 속에 섞여서 더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을 아마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동이 그 전달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무리하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바뀐 환경 때문에 다소 작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크게 아프시다거나 크게 어떤 뭐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거나 그런 흐름과는 전혀 관계가 멀고요. 이어서 양력 6월달로 이제 또 넘어가 보신다면 불 두 개가 포개어진 리위화라고 하는 괴로 지금 나와 있네요. 우리가 불을 명리에서는 마음을 중심으로 보는, 물론 여러 가지 장기로도 대입해서 볼 수 있겠지만 심장 같은 이것은 이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건강은 몸만 아픈 게 몸에 대한 건강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일단 몸과는 상관없이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6월달에 받을 일이 많다라고 리딩이 됩니다. 이어서 7월달로 넘어가면 이제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 괴입니다. 이 괴는 지뢰복이라고 해서 이제 새벽이 시작되는 것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맨 아래에서 양기운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소 주춤해 있거나 좌절에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 6월달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그 상황에서 한 줄기 희망이 생긴다. 더 이상 내가 떨어질 일은 없고 이제 올라가는 일. 아팠다 하더라도 회복이 될 것이고 마음적으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던 전달에 비해서 7월에는 희망이 보이고 돌파구가 생긴다라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 고비들을 넘긴다면 양력으로 8월 달에 이어서 이제 화수미제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괴가 이어집니다. 몸도 마음도 둘 다 건강하신 상황으로 비춰지고요. 양력으로 9월달 이제 넘어가시게 된다면 우물을 뜨고 있는, 우물을 퍼고 있는 수풍정이라고 하는 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뜻하지만 바람이 불어 들어와서 이 물을 움직여주고 긍정적으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에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면, 정직하게 이 물을 길어왔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들어옵니다. 그러나 다만 밸런스가 무너지기 쉬운 달이기도 합니다. 9월 달에는 아차 잘못해서 본인이 다이어트를 잘 해왔다가도 다시 요요가 생길 수 있고 금연을 잘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까딱 스트레스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다시 이제 담배에 손을 댄다거나 또 여러 가지 또 절제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 절제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잠시 한눈을 팔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양력 10월 달에는요. 좀 외로운 싸움이 시작이 될 겁니다. 양력 10월 달은 가을의 마지막 달이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보침을 지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화산녀라고 하는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 중인 본인의 모습이 카드 귀에 나와 있습니다. 불이 산 위에 포개어져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래되었던 문제, 또 이 문제가 곪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오래된 습관들, 이것들을 지금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병원을 바꿔본다거나 극단적인 행위를 한번 수정현상을 시도를 해보셔야 되는 마지막 시점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이 시작되는 이 11월 달에는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하천대요라고 하는 괴가 나왔기 때문에 밸런스가 또 깨질 수 있고 자신의 그릇보다 과한 것을 욕심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때는 몸보다는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 스트레스 조절이 상당히 요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12월달 자 이제 택천캐라고 하는 괴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물쭈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 요양을 한다거나 병가를 내신다거나 빨리 뭔가 치료를 위한 행동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물에 대한 괴들도 나왔기 때문에 몸이 붓는다거나 염증 증상으로도 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에 가볍게 건강에 대한 흐름을 한 번씩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애정운의 월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1월달부터 애정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음이 아주 잘 맞는 분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너무 편해서 오히려 이 사람에게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할 만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양력 1월달 흐름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2월달 이제 첫 번째 고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일단 환경이 두 분의 마음과는 별개로 방해가 많이 들어오겠네요. 물리적인 거리 자체가 멀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금전적인 상황 자체가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커져서 두 분의 만남이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어요. 혹은 이미 부부의 인연을 맺고 계신 상황에서도 1월에는 금술이 좋겠지만 2월 달에는 다소간의 좀 거리가 생기는 좀 섭섭한 상황이 아마도 2월 달에 이렇게 이어지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3월 달로 이제 넘어가서 얘는 태풍 대가가 나왔네요. 아마 욕심이 또 올라오는 상황인가 봅니다. 마음이 다소 찹찹하고 복잡해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남성에게는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울 만큼 이성이 많아지는 상태. 그리고 여성분 주변에도 직장 관련이나 아니면 이성 친구들이 이제 일적인 관계 때문에 만남이 잦아지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두 분이 가정이 좀 소홀해진다거나 두 분만의 애정이 다소 하락세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애정의 형태는 꼭 부부간이라고만 저희가 규정 줄 수는 없어요. 사랑의 형태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많이 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그어놓은 최소한의 기준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무례한 행동을 한다거나 무례한 언행을 해서 두 분 당사자 간의 마음의 상처가 또 이 3월 달에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양력으로 4월 달에는 수레둔계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계단을 열심히 올라가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죠. 두 분만 잘하신다고 해서 두 분만 노력하신다고 해서 이 금술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월에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4월 달에는 다시 화해 모드로 들어가기가 망설여지는 상태라고 이야기 들을 수가 있고 어쩌면 주말 부부의 형상일 수도 있습니다. 주말 부부와 비슷한 상황. 멀리서 내가 그 사람을 당분간 좀 관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직까지는 100% 믿음이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4월 달의 형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5월 달에 조차도 이 흐름이 이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혼자서 강가에 앉아서 아래로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활의 서합이라고 하는 괴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이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내 신경을 많이 쓰이게끔 하는 그런 구설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말과 태도에 하나하나 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대화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5월달의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다소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양력으로 이제 6월달 들어서는 화택교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한쪽은 선인장이고 한쪽은 활짝 핀 연꽃이 나왔어요. 자 이때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5월에 이어서 6월까지도 연달아서 단순한 어떤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가볍게
밖에 어떻게 하자라고 결정 질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헤어지자니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과 나의 갈등이 계속 누가 더 강한가 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을 놓아줄까? 그 사람을 보내줄까?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잖아. 더 심각하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7월 달로 넘어갑니다. 해님이 반짝 떴어요. 과천대요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하늘 위에 태양이 포개어져 있는 굉장히 크게 내가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고요. 이때는 우선 나에게 이 카드를 보고 있는 이 운을 보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의 힘이 아주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집중을 해주는 것처럼 주변에 내 의견이 설령 틀렸다고 하더라도 설령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믿어준다는 거죠. 만약에 일방적으로 어떤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이성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그런데 내가 설령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행동을 하고 있다거나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는 발언을 심지어 한다고 해도 7월에는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양력으로 8월달 그 모든 것이 용서되었던 7월을 뒤로 한 채 양력으로 8월달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눈을 가리고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게는 천풍고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드디어 이제 대면을 하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서로가 진실을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내가 진실을 봐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8월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입니다. 만나기는 했으나 아직 대면할 자신이 없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몸만 마주보고 있을 상황이 큽니다. 8월은 서로가 진실을 보지 못하는 상황,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 서로 애써서 나는 다른 거짓말을, 또 상대방은 전혀 다른 또 거짓말을 하고 있을 상황이 높습니다. 그러면 9월달 이제 넘어가서 지상겸 카드가 나왔습니다. 운이 다소 좀 위축되는 상황이고요. 땅 아래에 산이 포개어진 모습으로서 이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역시 구설수가 많았던 그 상반기의 흐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신다면 5월달에 구설수가 많았던 이 운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9월달의 운이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기다려주지 않고 내 감정만의 우선이라고 해서 빨리빨리 답변을 해달라고 상대방을 재촉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아예 잠수를 타버린다거나 반대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은 일상생활에서의 손해로 계속 이어집니다. 만약 어느 한쪽만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이 카드의 주인공은 굉장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9월달은 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렇다면 마음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고 이제 10월달로 넘어갑니다. 자, 10월달 보시면 스님 한 분이 이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죠. 뇌수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마음이 들뜰 수가 있고 오랫동안 해먹었던 감정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이 이 본능에 충실한 나머지 감정에 충실한 나머지 진실을 또 외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월초에 어떤 오해가 있었다면 월하순에 가서야 손을 내밀거나 메신저로 다시 만나자 혹은 전화 통화로 짧은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네. 이 흐름이 매끄럽진 않아요. 매끄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다음 달에 이 카드가 대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달입니다. 점점 추워지고 있는 계절을 이제 따라서 천수송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원래 모양은 사과인데 색깔이 달라요. 딱 반으로 잘라서. 천수송이라고 하는 괴고 나의 입장, 상대방의 생각, 너무 달라요. 나는 지금 우울한데 상대방은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너무 밝아요. 나는 지금 불행한데 상대방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서로가 이에 대한 이 선이 좁혀지지 않는 거죠. 제발 대화 좀 해달라고 어느 한쪽에서 계속 호소하고 매달릴 수 있어요. 11월 달에 대화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상황. 계속 부딪히고 엇갈리고 왜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12월 달 드디어 짜잔 수천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자, 커피잔이 외롭게 앉아 있고 혼자 이렇게 놓여 있고 멀리 나의 마음이 둥둥 떠 있죠. 우리가 12월 달이면은 사실 이제 시간적으로는 가장 연말이고 모든 그런 감정의 울타리들이 다 풀려져야 되는 상황인데 상대방과 나와는 이 11월 달의 생각도 달랐지만 12월까지 한 달 동안의 시간을 흐르는 동안 전혀 다른 곳으로 그냥 관심 자체가
이동이 돼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서로가 필요로 하는 동시에 같은 곳을 보고 있지를 않아요. 어쩌면 각자 다른 길을 꿈꿀 수 있고 어쩌면 이제 더 이상 서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달 또 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12월 달에는 어느 정도의 결론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적인 상황이 있으실 테니까 가볍게 이건 그냥 살펴봐 주시고요. 자, 월별 흐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